궁금하셨어요. 네. 아, 네. 저는 이제 동네 앨범이랑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레트로적이고 뉴트로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워낙에 좀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지 좀 그래도 선배님들과 잘 어울려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같이 음악하는 감성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, 또 여행하면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감성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조합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정말 저희 케미가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꼭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근데 진짜로 수정 씨가 와 잘 먹어요. 예, 네, 정말로 걸그룹이면 잘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. 제가 근데 진짜 잘 먹고 제가 네. 거의 먹방을 찍었어요. 아, 이게 먹방인가 할 정도로.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나이 들고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레트로해서. 리액션도 레트로하고 굉장히 구수합니다. 이게 뭔가 어리고 아이돌이라는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그냥 신비로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털털해서 그래서 더 재밌게 또 구수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. 여자 아이돌에게. 수정 씨의 경우는 뭔가 이제 슈퍼주니어의 멤버, 러블리즈의 멤버가 아니라 좀 개개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개인의 어떤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권수 씨는 이 방송에서 좀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,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보도자를 보면 뭔가 많이 나오고 싶다. 네. 많이 나오고 싶다. 네, 저는 이제 러블리즈라는 그룹으로서 이제 다양한 음악 이제 5년간 들려드렸는데, 더 나아가서 이제 저 류수정이라는 가수로 봤을 때 앞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과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네 앨범에서 조금 진짜 레트로한 그런 감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담백한 음악들을 들려드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제 앞으로 남은 동네 앨범 촬영에서도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너무 잘해요. 네.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기타도 되게 잘 치고, 저희가 기타 요정이라고. 아, 기타 또 슬슬 꺼내야죠. 기타 슬슬 꺼내야죠. 뒤에 있잖아요. 제가 살짝 보충을 더하자면, 사실 저희 노래가